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뿅!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태도수관 그는 그래요. 누구인가? 야야야야야 노노노노노 불연증에 빡뚝스러운 나를 제거할 거야.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하고 있고 1인 방송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은 지금 뭐 구독자는 지금 이제 188만 5천명 정도 됐어요. 이제 뭐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90만 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누적 조회수는 한 10억 정도. 그리고 매일 제가 일요일만 빼고는 생방송을 매일매일 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3시간 정도씩 생방송을 매일매일 하는데 보통 이제 동시 시청자 수가 한 8천에서 뭐 15,000명 사이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들 인터넷 방송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도대체 어떤 방송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 게임은 미친말 게임입니다. 아시나요? 원제는 아마 CLOP라고일 거예요. 키보드에 보면 CLOP 키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C자를 누르면 왼쪽 앞발, L자는 오른쪽 앞발, 뭐 O자는 뒤쪽 뒷발, 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따그닥 따그닥 누르면 이제 얘가 말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은 원래 이 말이 저쪽 오른쪽 아래부터 이 소녀가 있는 곳까지 와야지 엔딩을 보는데 제가 최대까지 간 지점은 여기 노란색 점이 있는 곳입니다. 느낌 왔어요? 오케이. 좋아.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봤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쩔죠? 아, 이거야, 보이지 않아.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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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보통 게임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계세요. 야, 게임을 도대체 남이 하는 걸 왜 봐? 그리고 뭐 아, 게임은 자기가 해야 재밌는 거지. 잘하지도 않는 사람 걸 봐서 도움이 되나? 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저는 전혀 잘하지도 않고 그리고 같이 깨는 것들 이런 상황들 과연 대도서관이 저 게임을 깰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몰입을 하면서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몰입감을 가지고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깼을 때 그 환호성 그 희열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방송을 의외로 되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취미와 관심사가 정말 이제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 중에 하나가 그 취미와 관심사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 하시고 더 파고들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인 미디어는 한순간의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존의 미디어와 함께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연에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1인 미디어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도서관이 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여러분들과 1인 미디어에 관련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획력입니다. 1인 미디어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방송, 두 번째는 유튜브. 이렇게 두 개로 완전히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생방송은 성공 방식도 다르고요 해야 되는 법칙도 달라요. 생방송으로 잘 되고자 한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4회 이상은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8시면 8시, 9시면 9시, 10시면 10시. 하지만 생방송에서 가장 핫한 프라임타임은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1, 2시까지거든요. TV의 프라임타임 때랑 정확하게 겹쳐요.
사람들은 TV를 안 보고 그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아까 전처럼 본인의 취미와 관심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잘 되고자 한다면 오디오가 비면한대요. 계속 3시간 동안 끊임없이 혼자서 떠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돈님, 저는 지금 방송 시작해서 시청자가 뭐 한두 명인데 그래도 저 혼자 떠들어도 돼요? 떠들어 어떻게 떠들어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방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방송을 하게 되면 보통 끼, 뭐 스타성, 말빨 여러 가지 굉장히 약간 연예인과 같은 어떤 무언가들이 계속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은 솔직히 누구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추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바로 유튜브를 하셔야 되죠. 유튜브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못하면 편집해서 붙이면 됩니다. 혹은 써서 나레이션을 해도 되고요. 후더빙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조금 재미없게 방송을 한다고 해도 편집으로 1시간 정도 내가 어떤 컨텐츠를 찍고선 편집을 하면 2, 3분 정도는 충분히 살려낼 수가 있어요. 편집이나 인서트 컷을 통해서 예능적인 즐거움을 더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기획력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시면 제 어렸을 때인데요 중학교 때로 추정되는데 저도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팔다리 그래도 좀 긴 편이죠. 네. 저 옆에 보시면 컴퓨터 같은 거 보이시죠? 저희 친척 형님한테 받은 거예요. MXX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과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만 하는 겜돌이었었어요. 근데 게임기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집이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이 또 술을 완전히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님이랑 거의 별거 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뭐 집에 항상 돈이 없어서 게임기를 한 차원 늘 늦게 샀어요. 한 차원 늦게 사는 게 뭐냐면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왔다? 그러면 그제서야 가격이 떨어진 슈퍼패미컴 같은 걸 살 수가 있었고 메가드라이브 같은 걸 살 수 있었고 뭐 슈퍼패미컴이 나왔다? 그제서야 가격이 떨어진 그냥 패미컴 일반 패밀리라고 그러죠. 패미컴도 살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한 차원 늦게 갔었어요. 그래서 게임 잡지를 굉장히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 이제 혼자 사시면서 저희를 잘 케어하려다 보니까 사채도 쓰시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왜 아파트 쇠문 같은 거 누가 쿵쿵쿵쿵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옛날부터 항상 사채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추심하죠. 추심. 추심할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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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없는 척하고 숨어있다가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트라우마가 지금 공포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포게임 할 때 굉장히 철렁철렁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대도서관 공포게임을 너무 좋아하셔서 잘 놀랜다고 그리고 재밌다고 해서 그것도 나름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친구랑 같이 원서 접수장에 갔다가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냥 가자 돈이나 벌자 라고 하고 원서를 내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게임을 했죠. 일을 한 건 아니었고 네 그냥 아르바이트 좀 하면서 게임을 했죠. 그러면서 게임하면서 같이 뭘 했었냐면 비디오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한 하루에 2,000원 정도씩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90년대 영화들을 거의 진짜 옛날에는 통달했을 정도로 다 돌려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후에 굉장히 저에게 도움됐죠. 제가 고졸이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할 일 없이 빈둥대다가 세이클럽 혹시 아십니까? 네.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서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진짜 라디오 방송들처럼 합니다. DJ들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DJ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은 와서 그걸 들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사연도 나누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걸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름 그래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세이클럽에서 청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느꼈죠.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녹음해서 들으면 되게 괴상한 거 아시죠? 근데 저도 제 목소리가 되게 싫다고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좋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남들한테는 좀 좋게 들리는구나 하나랑 두 번째는 내가 이 분야에 그래도 약간 살짝 끼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방송을 하던 친구가 형 놀면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와서 그냥 일이나 좀 도와요 라고 갔던 게 이제 대성학원이라는 이제 이러닝 사이트
디지털 대성, 지금은 대성 마이맥이라는 회사거든요. 혹시 그걸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초창기에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알게 됐어요. 기획자. 아, 난 내가 기획자가 되고 싶은 거구나. 아, 기획자분들이 저 뭔가 그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다음 UI를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멋져 보이고, 그래서 알바인데 야근도 따라했어요. 거기 대리님이랑 친해져서 야근도 따라가고 회의도 따라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회의실에서 저한테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았죠. 그냥 따라만 들어간 거죠, 어떤 일인지. 근데 이제 점점 야, 너는 이런 서비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제 나름대로 그때 젊었으니까 젊은 마인드로 쭈절쭈절 얘기하니까 어, 괜찮네? 이런 식이 되고 회의에도 계속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니까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우리 회사 정직원 한번 안 해볼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나름 성실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지털 대성이라는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혹시 촬영 편집 알고 있냐? 저는 그때 6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공부해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 대리님 한 분이랑 저랑 둘이서 6개월 뒤에 미디어 팀을 완벽하게 창설하게 됩니다. 그때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배웠던 촬영 편집, 그런 여러 가지 센스, 감들, 그리고 독학했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기획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제가 1인 미디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었죠. 그러다가 제 일이 하고 싶어지게 된 거죠. 그 회사 내에서는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폄하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한격이 걸리더라고요. 아무도 고졸한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뜨는 개념이 하나는 SNS고 하나는 퍼스널 브랜딩이었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면 내 학력이든 경력이든 중요치 않겠구나.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고,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블로그가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블로그 세상이었거든요. 외국의 해외 프로 블로거들이 거의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던 시기였고, 또 IT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던 시기였기 때문에 블로그도 시작했었고 지금도 아직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 당시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잘 안되고 있었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SNS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그 다음에 얼마나 검색적인 가치가 큰지, 이런 부분들을 쓰고 하다가 느꼈죠. 아, 이건 너무 느리구나. 그래서 찾았던 게 세이클럽 때 라디오 방송하던 게 생각나서 생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팟으로 갔었습니다. 다음팟이라는 곳에 가서 젠틀하고 매너 있게 하되 재밌게만 진행할 수 있으면 대중성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더 잘 돼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운이 좋게도 지금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소개됐네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다음팟에서 방송을 했었을 때 운이 좋게도 일주일 만에 1,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이 1,000명으로 꽉 찼어요. 무엇보다 여자분들한테 소문이 어떻게 났었냐면, 놀라지 마세요, 송중기가 분명한데. 아, 진짜. 그때 당시에는 얼굴 안 깠다니까요. 그 당시에 얼굴이 없어요. 그냥 마이크만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방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한 60-70%가 여성분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한테도 물론 많았지만. 그래서 방송이 잘 돼서 제가 회사를 그때 그만두고 방송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음 팟은 별풍선이 없는 곳이었죠. 수익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얼마 안 지나니까 퇴직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속시켜줄 어떤 정도의 돈은 있어줘야지 그것이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중점은 유튜브예요. 제가 왜 유튜브라고 말을 하냐면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보통 조회수 1회당 1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생각해봅시다. 내가 유튜브 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회수 1회당 1원씩 책정해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옷 벗고, 네, 팔 부러뜨리고, 막 욕설하고, 어떻게 쓰든 모으겠죠? 유튜브가 바라는 세상이 그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고주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걸까요? 광고주들이 재작년에
유튜브에 한번 보이콧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느 날 광고주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이 막 떠있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거기에 자기 회사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항의를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에 왜 도대체 우리 회사 광고가 나오냐, 우리가 회사 이미지를 어떻게 쌓아왔는데. 그래서 이럴 거면 유튜브에다 광고 안 답니다 하고 굉장히 큰 광고주들이 빠지기 시작했었어요.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 이후부터 더 철저하게 정비를 하죠. 제 저번 달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만 딱 광고 수익만 약 6천만 원입니다. 조회수는 2천만 정도. 2천만인데 6천만 원.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게 조회수별로 절대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어떻게 광고로 수익을 내게 만드는 걸까요? 유튜브에서 자체적인 알고리즘으로 컨텐츠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채널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자극적이지 않는지, 좋아요, 싫어요는 얼마나 붙었는지, 댓글은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보다 제일 중요한 거, 시청시간. 조회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시청시간이에요. 실제로 이 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영상을 보고 다음엔 또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면서 광고가 수익이 먹여집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밌는 점이 하나가 어느 나라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1인 미디어 하면 유튜브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유튜브라는 게 한 회사기 때문에 솔직히 유튜브라고 발언하는 게 좀 껄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1인 미디어는 유튜브예요. 생방송이 아닙니다. 왜 유튜브냐면 유튜브가 있었기에 지금 이 모든 1인 미디어의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커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저희 집이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동에 저희 집에서 영상을 한 편을 유튜브에 업로드 시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서울에 있는 누군가도 보겠죠? 그러면 한국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누군가가 보게 돼도 한국 광고가 나오게 되죠. 미국의 뉴욕에서 제 똑같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서울에서 봤었을 때, 한국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미국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광고가 달립니다. 미국에서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미국 광고가 달리고 그 단가는 한국의 7, 8배죠. 왜냐면 미국은 광고 단가가 훨씬 비싸니까.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영상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거예요. 맞죠? 수익을 번 거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광고가 달리고 그 단가는 국내의 두세 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인 미디어는 많은 분들이 컨텐츠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미디어의 혁명이다, 컨텐츠의 혁명이다. 아닙니다. 옛날보다 미디어적으로 컨텐츠적으로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럼 무엇의 혁명이냐? 바로 유통의 혁명입니다. 유통 라인이 싸그리 사라진 거예요. 예전처럼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거를 어떤 수출 라인이 없이도 미국에다가 갖다 판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버가 됐을 때 어떤 유튜버가 되느냐를 판가름시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국에 국한되게 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좁은 나라죠. 사실은 그래서 유튜버가 되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유튜버들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국은 지금 너무 좁구나. 전 세계를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가 판매가 됐었을 때 손해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외화를 계속 벌어들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버가 되시더라도 영상을 단순히 한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외국을 타겟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은 시대가 또 그렇게 변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기획력의 싸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건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면은 이 집에선 무조건 이거 먹어야 돼 하는 음식이 하나가 무조건 있죠. 그 시그니처 컨텐츠, 그것을 내 채널에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 채널이 누구한테 소비될 건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또 키즈면 완전 영유아인지 말을 좀 하는 유아인지 초등학생인지를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기획해서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그 기획은 시그니처 메뉴답게 매주 두 개 정도씩은 올라와 줘야 합니다. 그걸 매주 할 수 있는 기획을 하셔야지만 성공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그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매주 두 개씩 만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 결부시켜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취미와 관심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전문가 영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좀이나마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주머니 속에 꾸깃꾸깃 들어가 있겠지만 꺼내보시면 이제는 그것이 돈이 되는 시기고 커리어가 되는 시기가 됐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었을 때는 뭘 하면 좋냐면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도 군대 있어봤으니까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자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공부를 해야 되는 군대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죠? 가끔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본인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 중에 얼마간을 좀 할애해서 본인이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지를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조금 조금씩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또 내 채널은 뭐 10대, 20대, 30대 중에 누구를 공략할지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을 어떻게 한번 공략해볼지 이런 부분들을 나만의 색깔 그리고 나만의 시그니처 컨텐츠 나만의 시그니처 멘트를 담아서 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좀 써놓는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오시던지 했었을 때 사회로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1인 미디어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성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 거기에 댓글이 달렸을 때의 성취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을 때의 성취감,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움, 이런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리고 또 내 취미가 어디에 쓰였다라는 성취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저는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성취감을 느꼈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꼭 유튜브를 해보시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 생활 내에서도 그리고 또 즐겁게 기획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소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소성원님께서 이제 그 해외 진출까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인께서도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가 지금 달콤대도라는 디저트 채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 책에 보면 이번에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냈는데 유튜브의 신에 보면 원래 반찬하는 남자라는 채널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반찬이라는 콘텐츠가 앞으로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반찬은 너무 한국적인 거죠. 그래서 반찬도 할 거지만 아무래도 외국에서도 뭔가 통할 수 있는 무언가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디저트가 색감이나 보여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어가 특히 없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겠다라고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일단 달콤대도라는 디저트 채널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 안에서 제 스킬들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킬들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해외를 공략할 수 있는 디저트들이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로 1인 미디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들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유튜브 그거 이제 레드오션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레드오션이란 말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식당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식당은 블루오션일까요? 완전 레드오션입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들이 잡지사를 차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잡지사는 블루오션일까요? 아닙니다.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없어요. 결국은 그 안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 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솔직히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고 시그니처 메뉴를 잘만 만들어 놓는다면 뭐 거기서 탑은 찍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사람들 맛집으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런 걱정은 일단 애시당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피드백입니다. 소통이거든요. 내가 바로 오늘 올린 게 오늘 댓글 달리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가 더 사람들이 바라는지가 눈에 바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컨텐츠에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디테일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획의 디테일에는 목을 매야 돼요. 그 기획까지 허투루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미술 공부를 했고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이걸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튜브 채널이면서 도움이 되면서도 나도 재밌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시작하면 저라면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3분 미술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3분 동안 사람들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고 도대체 뭐 잘 그린 건 알겠는데 왜 이게 비싸고 명작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더 많아요. 되게 궁금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미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가 더 호기심도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면서 도대체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비싼지를 3분 동안 리드미컬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채널의 기획, 채널 기획이 가장 중요하고 그 채널에서 어떤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개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리킨다는 생각보다는요, 이런 상황이다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셔서 혹은 또 군대 안에서 자신에게 성취감을 느끼거나 또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소송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